少し休みましょうか。そうしましょう。じゃあ、コーヒー入れてきますね。コーヒーには砂糖とミルク入れますかいいえ、いつも何も入れないで飲みます。ブラックコーヒーですね。ちょっと待って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 사또 아이가 올리비아 스미스에게 커피를 타주려는 모양입니다. 우리 대화 내용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少し시야ま이마쇼까 스코시 좀야숨마쇼까 쉴까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니나니 <목소리> 마쇼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자고 권유하는 표현이죠. 뭐만 할까요?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 좀 쉬지 않을래요? 少し시야ませ마센少し休みませ이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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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少し休みましょうか? 이어서 보면요. そうしましょう.そうしましょう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들어보죠. そうしましょう. 이어서 보면요. 자, 코히 이레테 키마스네. 자, 회화체에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회화체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코히 이레테 키마스네. 코히, 커피, 이레떼 키마스네, 이레르 차를 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 그룹 동사인데요. 이레떼 크르 만들어 오다, 내어 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히, 이레떼 키마스네, 커피 다 올게요, 커피 만들어 올게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코히, 이레떼 키마스네. 이어서 보면요, 커피는요. 고히には... 사토토 밀크 이레마스까? 커피니와 커피에는 사토토 밀크 설탕과 밀크 이레마스까? 넣나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커피 이레떼키마스네에서 사용된 이레는 르 차를 내다 차를 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지금 나온 사도도 미르크 이레마스카에서 사용된 이레르는 실제로 뭐를 넣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커피니와 사도도 미르크 이레마스카. 이어서 보면요. 이에 <놀람> いつも何も入れないで飲みますい이에아니요いつも항상何も入れ이레나이데은 이쯤은, 이쯤은, 이지만이지은부정은에정사용서사용아무는아무자연스자운표현운표이되겠이되다습니다 이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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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를 넣다, 이래나이 넣지 않는다, 이래나이데 넣지 않고 그 뒤에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행위요? 노미마스 마십니다. 나니모 이래나이데 노미마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마셔요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에, 이츠모 나니모 이래나이데 노미마스. 이어서 보면요. 블랙 커피ですね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때 회화체에서는요, 테이르라고 하는 형태에서 요 이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르가 테르 활용할 때도 그것이 적용돼서 마테이떼라고 하는 거가 마테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저도 마테떼 세요 이어서 보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마워요 라고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코시 야스미마쇼가. 소우시마쇼. 자 커피 이레드 킵마스 블랙 커피이스네. 조금 맡대데 가다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